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자, 아빠 배통, 오늘 아름다운 아빠 배통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락통 안에 들어있는 아빠 배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물한 모금 해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아빠 배통, 자, 꽃무늬 후드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잠깐만요. 제가 다른 친구들은 저걸 안 가져왔네. 자, 이제 할매 백통의 후드입니다. 이거 전형적인 이 밥그릇 후드라고 하죠. 사람들이 밥그릇. 예, 일단 밥통, 밥그릇처럼 생긴 밥통 후드가 아니고 이제 꽃무늬 후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렌즈의 특징인데, 옛날 이 시기의 L 렌즈들, 그리고 2470 렌즈들, 그네들 보면 꽃무늬 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후드가 나름 좀 멋스럽다고나 할까? 전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냥 끼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옆에서. 네. 이 꽃무늬 후드가 굉장히 좀 오대가 좀 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중고 구입했는데 후드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여기 후드 내부에 솜털이 자글자글, 그냥 봐도 비싸 보이는데,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가 왜 이렇게 비싼지 알 수가 없네요. 4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예. 자, 여기 네, 가져왔고, 이거 잠깐 풀어볼까요? 풀지 말고 원래 위치 돌려야 되겠다. 쭉, 자, 이렇게 빨간 점에 맞춰서 집어넣었다 뺐다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마운트링이고, 이것도 가끔 망가지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보면. 자, 마운트링이 이렇게 빨간 점에 맞춰서 쑥 들어가고 돌려서 이 까만 줄을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에 맞추고 여기를 이걸 잠그면 고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아무튼 오래된 렌즈입니다. 이 아름다운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외관상 보시면 뭐 이제 줌링 있고, 이게 장점이 줌링이 한 손으로 잡았을 때 이게 200에서 700 사이가 이렇게 쉽게 바로바로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이제 70-200 렌즈의 특성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물용도 괜찮지만은 스포츠 촬영용 렌즈의 성격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일단 AF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일단 전천으로 프로들이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일단 좀 무게는 좀 있어도 이제 이너줌을 이용해서 내구성이 좀 튼튼하게 돼 있죠. 이게 돌리면 튀어나오지 않잖아요, 코가. 아까 저런 거 보면 코가 튀어나오죠. 우리 할매를 보면, 자, 이걸 돌리면, 자, 코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길이가 변하지. 얘는 휴대성 때문에 이제 코가 튀어나오게 해놓은 건데, 일단 휴대성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하더라도 이제 내구성 위주로 해가지고 어디 한대탁 맞아도 고장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덕분에 이 여기에 아까 이게 줌인이 이렇게 줌인 아웃 할때 이렇게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여기도 금속으로 뭘더더 떼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만큼 부피가 생긴 마당에 이제 철로 이런 걸 감싸 놨기 때문에 무게가 더 무거워진 거죠. 무게는 1.5kg. 네, 1490인가 뭐 1500g, 뭐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1.5kg 정도로 보시면 되고, 77mm 구경을 가지고 있고, 77mm 구경을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예, 이거, 예, 70에서 200 구간을 쉽게, 이게 짧아요, 이게. 그래서 쉽게 빠르게 대응해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러나, 리얼타임 포커싱이라 그래서 AF를 꺼도 켜도 이게 그냥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F가 스위치가 들어와 있는 입장에서도 이걸 돌리면 바로바로 적용되게 리얼타임으로 쓸수 있다. 뭐 장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버튼들이 복잡하게 많이 있는데 위에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1.4, 2.5, 무한대. 아, 여기 따로 돼 있네. 1.4에서 무한대, 2.5에서 무한대가 돼 있어요. 만약에 1.4m 이내에 피사체를 두고 사진을 찍거나 뭐 망원을 쓰거나 할 때는 1.4m, 최소 초점거리 1.4m일 때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고,
만약에 1.4m 이상, 그러니까 2.5m보다 더먼 피사체를 주로 찍는다면 이 스위치를 이렇게 뒤로 제껴주면 1.4m하고 2.5m 사이에 그 초점 거리를 버리고 그걸 제외한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초점을 잡는 거죠. 그만큼 원래도 AF 포커싱, 그러니까 포커싱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울트라소닉 모터가 적용돼서 빠른데 얘는 뭐 더 이제 줄여주면 더더더 빨리 찍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AF 온오프 버튼, 예, 매뉴얼 포커싱, AF 포커싱,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킥 끄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꺼야 될 때는 삼각대 걸어놓고 초점을 잡은 상태에서 야간에 장 노출할 때 얘를 끄고 찍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정도, 예, 이미지 스테빌라이저는 삼각대에 얹었을 때는 꺼야 되는 게 정석으로 알고 있어요. 자,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모두 1, 2가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상하, 좌우 뭐 하여튼 뭐 4번 십자 모양으로 다 잡아주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위만 잡아주고 좌우를 포기하는, 이게 패닝 샷을 찍을 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움직이면서 옆으로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 위로만 잡아주는 게 2번이죠. 그래서 패닝을 좀 쉽게 해준다 그러는데, 패닝 모두 써봤는데 확실히 이게 모드를 바꾸니까 조금 더잘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많이 써보진 않았고, 70-200 역시 L 모자라지 않는 최고의 렌즈입니다. 인물 찍을 때 이걸로 200단에서 세로로 인물 이제 서 있을 때딱 찍어보는데, 전신샷 아니면 이제 포트레이트 위 조금 더 허리샷 정도 날리면 아 이거 인물 사진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예. 자, 보시는 대로 아주 예, 아주 영롱하고 흰색 백통의 색깔을 띠고 있죠. 이게 왜 흰색을 띠고 있는지 또 설명을 또좀 드려볼까요? 잠시만요. 우리 다른 친구 좀 초대를 좀 해야 돼서. 자. 자, 흑통 형님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70-200 말고, 예, 구형 렌즈, 예, 이 녀석 말고, 예, 구형 렌즈. 근데 이 녀석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얘가 분명히 기가 막히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얘도 나름 가치가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얘는 가벼워요. 예. 자, 엄마 백통의 엄마나 아버지 정도 될 만한 녀석이죠. 엄마 백통의 조상입니다. 이거는 조리개 아니지. 이게 80-200 렌즈거든요. 예, 80-200이고 똑같이 이제 뭐냐. AF 거리, 그리고 AF를 끄는 버튼까지 해서 버튼이 딱한 개가 달려있네요. 엄마 백통에는 제 알기로 MF, 걔도 그거밖에 없겠구나. 네, 아무튼, 예. 일단 이건 흑통이라고 불리죠. 백통이, 이 녀석이 흰색이라서 얘는 백통이라 불리겠지만은, 예. 자, 이게 왜 흰색으로 되느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했듯이 험한 환경에서 그리고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금속이나 이렇게 튼튼하게, 얘는 여기 왜 플라스틱이지? 아무튼 이게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내구성 문제나 모든 것 때문에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에서 이슈가 있었어요. 내부에 있는 본드 같은 것들이 흘러내려 가지고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약간 다 문제죠. 물론 지금 이건 아파베통 버전 1입니다. 예, 70-200 버전 1 얘도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 아름다운 게 뭔지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찍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여드릴게요. 아름다움. 네. 예, 기대하시고. 자, 80-200 렌즈. 예, 80-200 렌즈. 엄마 백통. 이게, IS. 네. 뭐냐, 이거. 네. IS가 없는 렌즈죠. 아무튼, 예. 이 녀석 같은 경우도 똑같이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쌓여져 있었는데, 내부에 이제 본드나 뭐 이런 거 하여튼 접착제 같은 게 흘러내리는 그런 게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생겼는데 감아보니까 이제 접착제나 이런 게열 때문에 내부에서 녹아 흘러내렸다 뭐 이런 식의 이슈가 있었나 봐요. 아무튼 예,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고. 예, 그래가지고 이 녀석을 잘 생각해보세요. 면적도 넓은데 금속으로 되어 있고 야외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직사광선을 많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정색은 직사광선을 흡수하죠. 그래서 열을 더 많이 받아요, 얘 같은 경우. 그래서 이슈가 생겨가지고 열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끄러웠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만든 렌즈는 이제 직사광선을 많이 맞아도 괜찮은
반사율이 높은 흰색을 이렇게 칠을 했던 겁니다. 지금 뭐 너무 비싼 렌즈들, 뭐 캐논에서 뭐 거의 망원 렌즈들 비싼 애들은 거의 다 흰색을 사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도 흰색을 많이 적용하고 있죠. 소니 같은 경우는 뭐 GM 뭐 금령이라 부르나, 뭐 흰색 유령같이 뭐 빠르다 뭐 그래가지고 유령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것도 보기 좋으라고 그런 것보다도 이제 이게 햇볕을 많이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금속으로 만든 큰 통이 햇볕을 많이 받았을 때 이제 색깔을 반사 색깔로 인해서 좀 빛을, 빛이 아니라 열을 좀 뱉어내기 위해서 이제 흰색으로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아무튼 예. 자, 이 우리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데려왔네. 네. 아무튼 예. 자, 아름다움을 보여드릴 때가 됐네요. 이거 같은 경우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좋았는데, 이거 아빠 백통 같은 경우에는 버전 1, 2, 3가 있어요. 1에서 2로 넘어간 거는 예, 물론 성능 되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쨍한 사진, 그러니까 더욱더 뭐냐 샤프니스가 더 많이 올라갔다고 알고 있는데, 얘도 구형도 뭐 나름은 쓸만합니다. 이 자체도 뭐 나쁘진 않으니까. 아무튼 이 녀석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스르륵 이제 넘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얘가 문제가 있으니까. 예. 예, 이것도 AF 모터 쪽에 뭔가가 돌아가면서 내부 쪽에서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을 때 이제 뭔가 탁탁 이렇게 뭔가 튀었어요. 이게 이쪽 AF 쪽 구간에, 예, 이 AF 쪽 구간에서 이 가운데 있는 두 개의 렌즈 사이에 이 기름 유분 같은 게 이렇게 툭툭 튀어가지고 그게 미세하게 다다다닥 점으로 보여요. 제가 이걸 중고로 사올 때, 아, 이거 렌즈 보고, 자, 보시면, 내부에 보면, 제대로 보이려나? 굉장히 깨끗하고, 뭐, 지금 이거, 외관 지금 보시다시피, 뭐, 흠집 같은 거 거의 잘안 보이죠? 거의 새거 같고 해가지고, 야, 이건 방치한 신품이다.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쏘갔다기보단 제가 놓쳤습니다. 예. 이렇게 절대로 안 보이는 거죠. 네. 내부에 튀어가지고 은하수 현상이라는 이런 골치 아픈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자, 그거를 살피려면 어떻게 되느냐. 빛을 대각선 옆으로, 이제 얘가 이렇게 있으면 빛을 이렇게 비추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춰야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비춰서 봐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현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바로, 자, 드디어 오늘 하이라이트가 왔네요. 아름다운 영롱한, 자, 빛의 향연. 자, 봅시다. 자, 그냥 보기에는 절대로 안 보여요. 되게 예쁘고 좋아요. 되게 예쁘고 안에 티끌 하나 없이 깔끔한데, 자, 이게 은하수 현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보입니까? 자, 이 빛을 비추면 이 점들 보이죠? 와, 이게 은하수 현상입니다. 은하수 같죠? 진짜 아름다워요. 이 보이죠? 오케이. 자, 빛이 지나갑니다. 이게 안 보이다가 이렇게 되면 이게 기름방울 같은 것들이 빛을 반사할 때 이렇게 보여요. 이걸 확인할 때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이 은하수, 이게 은하수입니다. 평소 때 아예 안 보이죠? 빛을 비스듬히 직광으로 이렇게 비추면 또 보이네? 이래도 보이네? 예. 이게 지금 점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게 비춰보면 내부에 있는 먼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은하수 현상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드러나죠. 지금 은하수 보이죠, 이거? 이게 은하수입니다. 자, 보이죠? 이건 렌즈에 묻은 먼지구나, 이거는. 네, 떨어지네. 아무튼 예, 은하수 현상이 이런 겁니다. 아름답죠? 잠깐만요. 줌을 살짝 조정해볼까? 살짝, 예. 자, 은하수 현상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미치겠다, 아주. 근데, 실제 보면 정말 깨끗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깨끗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햇볕에 비춰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다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정말 자세히 보니까, 이 무슨 기름방울 같은 게 보이네? 그리고 은하수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죠.
레이저 같이 이렇게 예쁘게, 정말 예쁘게 이렇게 퍼져 보이는 이 은하수. 보입니까? 이게 은하수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은하수. 아, 미치겠다. 이제 라이트를 꺼볼게요. 이 반사광 때문에 안 보이는 거구나. 자, 다시 한번 은하수를 살펴봅시다. 네. 자, 일단 예쁜 은하수 감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네. 이제 결론은, 자, 오래된 렌즈이고 버전 1이기 때문에 물건이 가격이 싸요. 70, 80만 원 정도. 그리고 버전 2가 이제 제가 버전 2로 스르륵 넘어갔다 그랬는데, 이 이슈를 잠재우기 위해서 결국은 버전 업을 했어야 됐었고, 그냥 하기에는 쪽팔리니까 이거를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일부 리콜 해주고 했었다고 하는데, UX, UU 시리얼? UU 시리얼, UL? 아무튼, 예. 어느 시리얼 내에서는 뭐 해줬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가, 그 시리얼에 들어가지 않는 녀석인데도 이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아서 내부에서 뭐가 튄 건지, 아니면 뭐 그냥 결함이죠. 어떻게 보면. 뭐 렌즈 내부에서 알아서 지가 뭐가 생기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가지고 얘는 MF가 좀잘안 먹더라. 예, 아무튼, 예. 결론은, 예. 버전 1이 7, 80만을 하고, 이제 버전 2로 넘어갔는데, 이제 이 단점을 보완하고, 뭔가 성능을 좀 많이 향상시켜서, 전체적으로 진짜 쨍하고 빠르고 엄청 좋아졌어요. 버전 2는 정말 결점이 없는, 예, 괜찮은 렌즈였습니다. 근데 버전 3로 또 바꾸죠.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4천만 화소가 넘어가는 고화소 바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렌즈도 좀 업그레이드를 한것 같아요. 버전 3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스탑이 한 스탑 내려갔다 그러던가. 그런데 이제 AF나 이런 게, 그리고 물론 뭐 광학적 성능도 훨씬 더 좋아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전 3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중고사도 뭐 180, 70 줘야지 사는 걸로 아는데, 버전 2가 120에서 30만 원.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상태 좋은 거 구하시려면, 물론 이제 무지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무지개 이거 찾을 줄 아시는 분이면 없는 걸 구하면은 정말 장땡이 최고죠. 그 정도면 80만 원뭐 줘도 안 아까운 정도입니다. 저는 이거 홍당마켓에서 좀 많이 싸게 샀는데, 뭐 싸게 산 건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 워낙에 깨끗해가지고 잘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파시는 분이 버전 2라고 해서 뛰어가서 갔더니만 버전 1이더라고요. 버전 1이어도 싸니까 그 사람 싸게 올렸으니까 제가 가서 가져왔죠. 네, 아무튼, 예. 예쁜 은하수 구경 잘했습니다. 예. 아, 이제 결론. 은하수 이슈 상관없습니다. 사진이 절대 안 나와요. 제가 조리개 쪼아서 찍어봤는데 사진이 절대 안 나옵니다. 예. 그냥 기분이 더러울 뿐이지. 그냥 쓰면 됩니다. 예. 은하수 있든지 없든지 사진만 잘 나오면 된다. 오늘의 결론. 자, 70-200 렌즈 아빠 백통에 대해서, 예,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예, 가격, 예, 버전 1 같은 경우는 살만하다. 그러나 좀 무겁고, 예, 그 무게만큼이나 가격이 좀 되기 때문에, 예, 버전 1 같은 경우를 좀 추천하는데, 이제 은하수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잘 골라서 사셔야 된다.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잠이 와서 말이 헛나오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